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광 영광 영원하시도다. 귀한 염색 수주여 갈망 갑니다. 그 약속 따라 손을 힘써 당부하고 그 주여 내게 떠나서 그런 있었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간진 내게 이 맘이 그 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을 분명 변해 떠올라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노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둠을 대단친 내게 이 말이 그마음을 결해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망빛이 주한 모든 죄로서 씻어버리니 아직은 은혜를 주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에 닿친 그의 이마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살렸어 내 영혼의 행복하게 하구나. 철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울려 힘차게 불려와 내게 만족하구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한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도다. 주의 친절한 파행한 기색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요. 주의 파래 그끝이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말이 갈수록 주의 사랑 명광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변이 가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소 거듭 난 생명 고르시는 주의 사랑 천국 꿈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루며 살리 살아계실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등신 사이에서 이 지상에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사건과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내 약한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있는 무덤 같은 생활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오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다가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시신을 싼 이 세마포는 수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감쌌습니다. 성경은 왜 세마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 12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이제 세마포로 싸고 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무덤 속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따라하십시오, 세마포만 보이더라. 세마포 세마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까지 부활절이 되면 어김없이 듣는 소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마포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마포, 성경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세마포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세마포만 보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도 동일하게 세마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목적은 했는데 기록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마포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좀 더 가보면 천국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신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였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마포에 관해서 말씀합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 신부되는 사람도 세마포옷을 입고 있고,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하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 세마포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 입으셨을 때 살아계실 때 입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으시고 같은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그때 입었던 옷도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본래는 하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 온몸을 시체를 감싼 이 옷은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서셔서 피가 쏙 그치고 피가 흘러넘쳐서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세마포 옷에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서신 그 피가 묻어 있습니다. 손에 못을 박히시고 못을 박는 순간 피는 쏙 그쳤습니다. 이 피, 손에 못 자국 난 그 손의 피가 세마포에 묻어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세마포에는 옆구리에서 흐른 피가 묻어 있습니다. 등에는 채찍으로 때려서 예수님 온 살갗은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등에 수많은 피가, 엉어려진 이 피들이 세마포에 묻었습니다.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발에서 솟구치는 피가 세마포에 묻어 있습니다. 온통 세마포 이천은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피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분 근본이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을 대신 치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그분이 내 죄를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내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에는 그 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긴 잔뜩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지라. 성경 말씀은 이 세마포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마포에 묻어있는 이 피는 바로 우리 죄인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는 분명 무슨 피입니까? 사랑의 피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무슨 옷입니까? 사랑의 옷입니다. 피옷입니다. 이 피는 이 세마포 옷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옷입니까? 용서의 옷입니다. 용서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그분이 흘리신 피.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죽으신 희생의 피가 그 옷에 묻어 있습니다. 이 옷은 또 무슨 옷입니까? 구원의 옷입니다. 주님의 그 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피, 세마포, 그 옷은 왜 보게 하십니까?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옷, 그분이 입으셨던 사랑의 옷, 희생의 옷, 구원의 옷, 용서의 옷, 이 옷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까지는 어디를 지나와야 됩니까?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분명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활을 노래하고 그 자리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다는 말은 노크로스 노크라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자리가 지나면 이 믿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우린 대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앞세우고 자랑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단호하게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가슴 아픈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유대 역사의 참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참한 그 상황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피에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피가 발라진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가정만 심판이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세마포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유월절 양의 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 유월절 양의 피를 가리켜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권력자가 있느냐,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있느냐, 아니면 성별을 얘기한다면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노인이 있느냐 어린아이가 있느냐, 외국인 어느 나라에 너는 사람이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관심은 피에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무덤 속에 세마포 그것만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피로 물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이 세마포 그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막연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으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다면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열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의 열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이러한 축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머릿속에 말씀을 담아놓지 말고 가슴에 하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이 가슴에 말씀을 내가 박아놓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열 가지는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세마포 거기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열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5장 9절 말씀을 열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는 썩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썩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 썩는데 공기도 지금 썩습니다. 물도 썩었습니다. 흙도 썩었습니다. 쇠붙이도 시간이 가면 다 녹슬어버립니다. 사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젊음은 계속해서 점점 내 모습은 쇠퇴해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것은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주님이 하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가리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오늘 우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이란 말은 모든 것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 때는 전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까운 관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는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을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수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속죄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한 1서 1장 7절이 있겠습니다. 10가지 계시록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열 번째가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열 가지 피의 축복을 우린 받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최초로 이 땅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성막을 지을 때에 울타리 담장을 하나님께서는 세마포로 울타리 담장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얗게 이 천은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만약 장애자였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흑인인지 백인인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밖에서 볼 때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세마포 하얗게만 보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마포가 무엇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든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이 족보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족보 안에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족보에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인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던 이 다말이 있습니다. 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또 보게 되면 바스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스바는 다윗과 부부가 된 사람입니다. 본래 사람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의적으로 이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원래 누구냐면 성경에는 기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어의 해석은 창기로 해석을 합니다.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족보 안에는 이 땅에서 그 사람 직업이 무슨 직업이었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관해서는 그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느냐, 그 사실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만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이 그리스도 옷은 피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것은 살아계실 때 입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입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누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육이 죽은 자가 입을 수 있습니다. 육이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육이 육신이 살아있다 이럴 때는 내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도 있습니다. 미움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질투도 있습니다.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가 없습니다. 혈기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세상 정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이 옷 입으셨습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옷 입었을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벗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는 육신의 일을, 정욕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얼마만큼 내려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데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주세요.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 내려놓아라. 내려놓았더니 다시 잡았더니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그는 지도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 받았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하기를, 세례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기서 6장 10절에 제사장이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입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젖어있는 옷. 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속죄의 옷, 이 옷은 죄사함의 옷, 이 옷은 용서의 옷, 이 옷은 사랑의 옷, 이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 바지를 입고 가슴에 띠를 두르는데 이 띠가 세마포 띠를 두르고 머리에 관을 씁니다. 관도 세마포입니다. 머리부터 바지는 하체를 말합니다. 온통 온몸이 세마포로 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 우리 몸을 가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까? 역대상 15장 27절에 노래하는 자가 세마포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마포 입을 옷을 입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우리 입을 통해서 찬양은 전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마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자랑할 딱 대상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자랑해도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우리가 자랑하고 영원히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축복, 이 현장에 오늘 그 십자가를 지난 그 자리에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라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이 민족 위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